시장 이슈와 함께 시장 특징적인 내용들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이 시간 아데나 투자 자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 종합적으로 좀 움직임들 짚어보고요. 최근 주식시장의 성격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뭐 최근 들어서 시장 내 특히나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우리 시장도 그렇고 일단 기술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뭐니 뭐니 해도 항상 연 초면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첫 번째가 뭐 1월 효과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 각종 글로벌 전시회, 글로벌 박람회. 그리고 연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그 IT의 어마어마한 상당히 빠른 속도의 혁신, 내지는 개혁, 내지는 이제 그 진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 내에 매우 빠른 속도로 다가오게 되면서 그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각 기업들의 실적, 내일은 이제 그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내일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종, 그리고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관심이 그 언더부터 커지고 있다라는 것. 아마도 시장 내 최근 들어서 흘러가고 있는 주가의 변화 부분, 주가의 상승 내지는 하락. 이 서로 간의 그 상반된 그런 움직임을 갈라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연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시장 일단은 전반적인 재정 확대 정책에 대한 그리고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시장 일단 대형주 중심의 상승이 상당 부분 나타났다라고 여겨진다라면 연말로 지나갈수록 그리고 대형주에 대한 어떤 그 밸류에이션 모멘텀이 다소간 좀 둔화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신년 들어서 일단 정책적인 어떤 그 모멘텀 그리고 신기술 트렌드와 관련된 각종 시장 내 어떤 그 기대감들이 결국은 중소형주 특히나 IT 중심으로 주가의 수익률들이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지금 현재 시장 추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 있죠.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증시 랠리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그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이 한 4.5%를 넘어서는 한 4%에 가까운 그런 어떤 그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나 중소형주 펀드의 수익률이 오히려 대형주 펀드보다 일반 주식형 펀드보다 상당 부분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상당 부분 못 미쳐 있는 상당 부분 그동안 눌려 있었던 중소형주들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난 한 달 정도 돌아봤더니요 코스피 지수의 상승률 약 한 2% 내외. 반면에 코스닥 지수의 상승은 7%에 육박하는 그런 상당히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한 2.5배 내지는 3배에 가까운 그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지난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스닥 증시는 상당 부분 큰 폭의 상승을 보인 반면에 다우종합지수 내지는 S&P 500 지수는 그에 다소간 좀 못 미치는 어떤 그 상승률을 보여줬다라는 점.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죠. 최근 들어서 코스피 지수의 상승률보다는 코스닥 지수의 상승률이 조금은 더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전반적인 1월 효과에 대한 어떤 그 집중 부분, 중소형주로의 집중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각종 뭐 박람회랄지 전시회랄지 이에 따른 기술의 신기술 트렌드에 발맞춘 어떤 그 IT 부품, IT 장비 더 나아가서는 자동차 전장 부품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중소형주들에 대한 관심 특히나 테크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보시면 아마도 최근 시장의 성격 변화 부분 조금 좀 읽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